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1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관심 있게 지켜본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홍 지사 측근들의 핵심 창고인 회유에 홍 지사가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녹취록이 있는데도 검찰은 자신들이 알아서 했다는 홍 지사 측근들의 말을 믿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기업 쪽 사람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홍 지사에게는 관대한 모습이죠. 이런 검찰의 모습을 볼 때 성완종 리스트 6명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1차 수사를 마친 검찰을 보면 앞으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팟장은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새정치연합 혁신기구 출범 관련 소식을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들어보고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소식은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박종훈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두돌을 맞았는데요.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우원식, 남인순, 장하나 의원을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 고정코너 이택수의 여론일기에서는 이번 주 여론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22일 금요일 장윤선의 팟장 출발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국회 나가 있는 최종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혁신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직을 거절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재차 안 의원을 설득했지만 안 의원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 그 전에 이제 왜 안 의원인지를 다시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계속 혁신위원장에 거론이 되는 이유는 개파에서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어떤 주류나 또는 비주류적인 인사들이 모두 안 의원장 정도면 만족할 만한 혁신위원장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추진이 된 것인데요. 네. 그 안 위원장 스스로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기로는 했지만 결국 어쨌든 문재인 대표 체제 하에서 네. 결국 좀
뭐랄까요, 그 자신의 입지보다는 이 문 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 결국은 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로 계속 이 자리를 거절을 해왔던 건데요. 결국 이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좀 안 위원장도 지금 당장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서, 아니,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지금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하기보다는 당의 상황이 좀 진정된 이후에 이미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입지는 많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국제선 네. 위원들도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어떤 계속 러브콜을 보내면서 입지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맡기보다는 당내에서 자신의 이제 행보를 그동안 해왔던 이제 경쟁 행보 등을 이제 하면서 보다 자기 콘텐츠를 채워 나가는 데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결국은 좀 최종적으로 핵심 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의원이 위원장직을 거절하면서 이제 혁신 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이 뭐 커졌는데요. 현재로선 조국 서울대 교수 뭐 얘기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네. 결국은 당 안에서 어떤 다른 누가 맞더라도 그 결국 이 개파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 안에서 뭐 혁신위원장을 한다고 한다면 뭐 전직 대표였던 거나 아니면 뭐 당의 중진 이상의 어떤 의원이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개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 안철수 의원이 맞지 않게 됨으로써는 자연스럽게 이제 외부로 시선이 가게 되어 있는데요. 네.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좀 일정 뭐 본인도 상당히 고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위 이 당 안에서 이제 비주류, 비노 쪽에서는 조국 교수를 좀 약간 꺼려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뭐 조국 교수가 뭐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특별한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좀 그런 거에 이제 불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은데요. 네.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난 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다가 김진표 전 의원한테 이제 경선에서 밀리면서 결국 이 도지사 선거에 본선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김상곤 교육감을 이제 영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상곤 전 교육감이 당에서 어떤 특별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결국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이제 또 호흡을 한번 맞춰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의중과 그리고 기존의 이 당 안에 세력 구축하고 있는 개파들 간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김상곤 교육감 정도면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김상곤 교육감이 수락을 하느냐 마느냐로 지금 현재 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오늘 중으로라도 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가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뭐 그런 뭐 전력이라든가 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현역 의원 물갈이 얘기도 있었고 네네. 4선 이상 중진은 용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아무래도 뭐 당내 의원들은 뭐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르면 저희가 뭐 20일 그저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봤는데 결국 다음 주 화요일인 26일로 징계 여부 결정이 미뤄졌어요. 당장 결정하기가 어렵나 보죠? 예, 일단 정청래 의원이 A4박스 두 박스 분량의 그 소명 자료를 냈고요. 네. 이것에 대한 그 물리적인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윤리위원회 그
설명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될 것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 당내 어떤 분란이나 이런 것들이 수습된 이후에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좀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의원을 징계를 하거나 또는 징계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경미한 징계를 한다 이런 것들이 또다시 어떤 당 안에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 혁신이 구성으로 이 개파 논란을 좀 불식시키고 나가려고 했던 계획에도 좀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전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로 최종적으로는 26일로 미뤄졌다고 하고요. 네. 그 사이에 결국 이제 당 안에 이런 분란들이 수습돼야지 그 정청래 위원에 대한 어떤 징계 여부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청래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오지 못할 만큼 뭐 그 정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 좀 커 보이나요? 네, 어떻습니까? 뭐 오늘도 뭐 지금 마포 쪽에 뭐 전현직 구시 의원들 네. 일부 당원들이 정청래 그 최고위원회 그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죠. 결국 그 네.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내년에 이제 어떤 인물을 가지고 어쨌든 정청래 의원도 경선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네. 그런 어떤 경선을 대비한 어떤 그런 흠집내기식 공격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원권을 1년가량 박탈할 정도의 잘못이냐. 어쨌든 네. 당의 큰 논란을 분란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긴 했지만 그런 거에서 그런 표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고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 사과를 받아들였던 점들을 네. 감안을 하면은 그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들이 해석이 되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높은 경고 수준 경고 이상 수준의 징계가 나오더라도 경선에 참가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지명했어요.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네, 많이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 없는데요. 새정치연합이나 야당에서는 이제 황교안 장관의 총리 발탁이 결국 네. 박근혜 정부가 결국 공안 정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 흐트러진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양쪽이 상반된 평가를 내놨는데요. 결국 인사청문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다음 달 중순에 미국을 방문할 일정이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 총리를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또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법무부 장관까지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게 지금 청와대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이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네. 이 총리 후보자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또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검증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검증에 들어갈 텐데요. 이 검증 국면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이 당내 갈등 이게 좀 봉합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아, 예, 일단은 외부적 요인으로 당내의 어떤 그 여론들이 일단 참 일시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데요. 네. 봉합은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인사청문회와 새정치연합 당내의 어떤 상황을 연결지어 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법무부 장관 때 이미 인청을 한번 통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어떤 쟁점 이슈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결국 그 당시에 있었던 쟁점 이슈가 다시 한번 재점화 될 것이냐 이런 네. 정도의 지금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우원식 전 최고위원, 우원식 의원을 청문위원 간사로 임명을 해놓고 지금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청문위원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뭐 예. 네, 그쪽에 신경은 좀 덜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새정치연합의 당내 갈등 문제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용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4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안홍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홍규 기자? 네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는데요. 네. 1심 재판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결과가 달라진 건가요? 뭐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네. 항로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예. 그 이제 조 부사장이 비행기 네. 타 가지고 그 마카다미아를 문제 삼아 가지고 큰소리 치고 이렇게 그 승무원들을 밀치고 네. 뭐 비행기 못 띄우겠다. 막 했던 비행기를 되돌렸던 네. 회항 예, 그 부분 땅 위에서 이동한 그 부분이를 항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네. 이제 항로 1심은 이제 항로다. 그것도 비행기 문 닫고 이렇게 이륙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은 그게 이제 항로로 시작된 걸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항로 변경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항로로 볼 수 없다. 네.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 땅에서 움직인 택시 위에서 움직인 그 부분 항로 아니고 땅 위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네.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항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항로 변경죄를 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런데 뭐 저희 뭐 비행기 타 보면은 알겠지만 비행기가 공항 그 땅 지상에서 움직일 때도 뭐 똑같은 경로로 움직인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글쎄요 그게 항로가 아니다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구역이다 이렇게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뭐 당장 면제부 판결이란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이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네. 혐의는 이제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항로 변경죄.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이렇게 폭행하고 하는 항공 운항 저해 폭행죄. 네. 하고, 그 다음에 그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죄. 네. 승무원들의 업무 방해가 이제 운항 업무를 방해한 거죠. 네, 운항 네, 업무를 네. 방해한 업무 방해죄. 네, 이렇게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고, 그, 항로 변경죄, 그 부분만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풀려났는데, 네. 그,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그, 항로나 항공로의 정의 규정이 없다. 항공보안법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이 재판부의 입장은, 이제 죄를, 형사적으로 죄를 물으려면, 네. 이렇게 어떤 법상에 있는 것도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 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행위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여론이 굉장히 그 조 전 부사장을
심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의 여론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 네. 이제 그런 것도 처벌에 대해서 참작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범죄 행위 자체 이게 그 죄냐 아니냐. 네.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해석을 하자면 이게 여론 재판으로 법적으로 보자면 죄가 안 되는 걸 여론 재판으로 처벌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미를 내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자, 조윤아 전 부사장 어쨌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 석방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뭐 한 예. 5개월 가량 구금이 돼 있었죠. 네. 구치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그 뭐 반성문 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부분 그 부분도 뭐 재판부에서는 뭐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제 뭐 그렇게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이 조 전 부사장이 피해자들한테 뭐 이렇게 손해배상을 잘하면 네. 뭐 피해자들은 뭐 피해를 이렇게 또 치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덧붙였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이번 판결을 좀 뭐 해석을 좀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면 그동안 그 5개월 정도 같이 했었는데 네. 그 조 전 부사장이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뭐 한 1년 정도 계속 더 이렇게 가둬둘 만큼 네.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아무튼 조윤아 좀 부사장이 이제 풀려났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또 승무원들이 또 법적인 뭐 대응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네, 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소송 진행 상황도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네. 미국에서 하는 건 잘 살펴볼 수 있을지 좀 네. 좀 미국으로 저희 가야죠. 좀 난감한 네.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잠깐 바꿔 보죠. 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 총리에 지명됐는데 안홍기 기자가 취재를 했죠. 황 장관이 총리 지명에 대해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그 지명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뒤에 네. 그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 1시간 정도가 아니고 한 30분 뒤에 네.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뭐 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네. 그 나라에 좀 중요한 워딩이 있다면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데에 이렇게 주력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네. 좀 의미가 있는 워딩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얘기는 지금 기본이 바로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정상의 정상화를 그 국정 중심 그 과제로 이렇게 제시했던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이미 강통한 거고. 네.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황교안 후보자가 역점을 두고 해왔던 걸 보면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통합진보당 네. 해산 그 헌재가 이제 해산 결정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네. 그 이뤄냈지 않습니까? 네, 진두지휘했죠.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이념적으로 이 나라가 비정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통합진보당 같은 이런 정당이 있는 거, 존재하는 거 자체를 비정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분이 그 사회통합도 얘기를 했죠. 소감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 사회통합을 하는데 어떤 이런 이념 저런 이념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다양한 어우러지게 예, 예.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로 통합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한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그 좀 집권 세력 갖고 있는 그런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회로 통합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이 듭니다. 네 뭐 황 장관 총리 지명에 대해서 여당은 환영하고 있지만 뭐 야당은 방금 안홍기 기자가 얘기했던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안 통치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황 장관의 총리에 지명한 건 뭐 그동안 강조해온 정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 박 대통령의 황 장관 지명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치부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래도 제가 뭐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네. 일단 뭐 그동안 이번 여섯 번째 아닙니까 여섯 번째 그 그렇죠. 후보자 지명한 게 네. 그 2년 3개월 임기 2년 대통령 임기 2년 3개월 됐는데 벌써 여섯 번째란 말이죠. 우선에 그 여론이나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네.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을 뽑은 것 같아요. 황 후보자는 네. 이미 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쳤죠. 그래서 그렇죠. 그 그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긴 했습니다. 군대 안 간 거, 피부병 때문에 군대 안 간 거, 그다음에 정관 예우도 있고 예. 아들한테 그 중요세 안 냈다가 후문을 하면서 돈 내고 네. 그다음에 그 뭐. 갑자기 말하려고 정관 예우도 있었죠. 정관 예우 아, 예. 그렇죠. 논란. 그 한 달에 뭐 9,300만 원 정도의 수입료. 네. 뭐 그런 정관 예우 논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라면 그 그동안 숱한 이 낙마 그 낙마 사태를 재현하지 않고 네. 뭐 안전하게 있을 거다. 네. 뭐 그런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사실 그 공직에 있을 때 이분이 뭐 재산을 뭐 굉장히 많이 굴렸다든지 이런 부분 잘 안 나와서 네. 그냥 뭐 새로 나올 게 뭐 많이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동안 뭐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봐서도 뭔가 이분이 굉장히 대통령하고 코드를 잘 맞춘다. 뭐 이런 판단.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적임자가 최적임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이전에 이완구 총리가 사실 자기가 이 부패 청산, 부패와의 전쟁 같은 걸 선포하고 자기가 부패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걸로 예. 해서. 낙마를 했는데요. 사실 이완구 총리 임명될 때도 황교안 장관 얘기는 계속 나왔거든요. 네. 황교안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 뭐 많았는데 결국 이제 정치인을 선택을 했었죠 그때는. 네. 그때는 정치인을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그 여당하고 관계를 잘해서 계속 그 여당을 잘 업고 네. 그 레임덕이 오지 않게 유지하는. 뭐 그런 이제 국정의 동력을 한 축을 또 여당으로 삼으려고 했던 네.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완구 총리가 낙마를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사실 뭐 검사 출신 관료 출신이죠. 이분들은 사실 정치인들하고 별로
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번에 완료를 이렇게 한 거는 네. 좀 여당 쪽하고 잘 하려는 그런 부분은 좀 포기한 거 아닌가. 사실 뭐 이번에 그 연금, 공무원 연금, 예. 국민연금 뭐 이런 거 합의안 가지고도 굉장히 여당하고 그 잡음이 많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퇴까지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관료 출신으로 한 거는 아 여당하고 잘 하려고 해봤자 안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정치부 취재를 하지 않고 법조를 취재하고 있는 그 안홍기 기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뭐 이건 좀 어떻게 예상은 됐었죠? 어떻습니까? 사실 홍 지사 쪽은 구속 기소 쪽으로 예상되는 네. 게 많았죠. 왜냐하면 그 증거인멸 뭔가, 네, 의혹 그렇죠. 부분인가요? 그 네. 돈 전달자를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을 계속 구속하지 않고 놔두면 뭔가 진술에 돈 전달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구속 기소 쪽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그 검찰이 조사를 했어요. 그 회유하려고 했던 분들 그러니까 네. 측근들 전 청와대 예, 그 정무 비서관이라든지 네. 그 안무계 씨라든지 이제 돈 전달자에게 그 전화한 분들 조사를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그 홍 지사가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안 보이더라. 네. 예. 네. 그래서 그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해서 뭐 회유를 하고 네. 했던 걸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또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의 가장 그 기초적인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예,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어쨌든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받을 텐데요. 이제 뭐 1차 수사는 마무리된 그런 모양새예요. 이제 관심은 이제 검찰이 다른 6명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검찰은 네. 어떤 입장입니까? 1차 수사 이제 마무리되어서 이제 관련 기록들 법원에 네. 이렇게 기소하면서 넘길 기록들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이 1차 수사라고 하면은 가장 그 성 회장이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두 사람 이완구, 홍준표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된 거고 나머지 이제 6인이 있죠. 네. 6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이 보이는 김기춘, 그 허태열, 예. 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뒤로 좀 미룬 것 같아요. 네. 미룬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이제 네 분이죠. 유정복, 서병수, 홍문종 지금 이병기 비서실장. 네, 이병기 비서실장. 네. 나머지 네 명인데 쪽지에 금액이 안 나온 분이 이병기 비서실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쉽지 않죠. 예, 나머지 네. 세 분은 금액이 분명히 적혀 있고. 네. 그래서, 그, 사실, 그, 이완구 홍준표 수사를 통해서, 그, 검찰이, 이, 돈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것들, 서로 동선을 막 확인하고 하면서, 이 쪽지의 신빙성을 평가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어쩌면 맞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러면 그 쪽지에 금액이 적힌 이분들은 이제 돈을 받았을 거다. 네. 라고 의심을 할 수가 하고, 있죠. 예. 네, 의심이 아니라 이제 쪽지 자체의 신빙성이 높아졌으니까 네.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찾는데 좀 아무런 단서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성원종 회장의 그 한 2010년께부터 해서 그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동선을 쫙 이렇게 다 복원을 네. 거죠. 이미 뭐 보도가 됐듯이 그 일정표 같은 것도 있었고 거기 보면 누구 언제 어디서 만났다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성원종 회장 측근들 통해서 이제 동선을 다 복원하고 지금 뭐 일부 누구는 뭐 언제 만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그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는 나옵니다. 예. 네, 하지만 뭐 하여튼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이런 게 좀 나오려면 좀 멀었겠네요. 좀 먼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홍 지사나 이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서 뭐 돈 주는 걸 봤다. 내가 전달자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언론도 굉장히 그 취재할 단서들이 있었죠. 네. 누구들 그 그런 참고인들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랬다더라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기사를 쓰고 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나머지 분들 나머지 6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언론에서도 네. 그 뭔가 단서가 없어서 지금 기사가 일단 많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쉽지 뭐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그 참 이번에 뭐 저도 뭐 검찰 출입 오래 안 했지만 그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과 언론 기사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네. 이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따더라 저렇게 따더라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뭐 한 가지 뭐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면 네. 비타 500은 아니었더라. 비타 500은 아니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완구 전 총리한테 이제 그 선거사무소에 네. 3천만 원을 갖다 주는데 3천만 원을 비타 500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갖다 줬다라는 예, 그런 뭐 네, 운전기사의 증언이 나왔죠. 뭐 그게 이제 증언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된 내용인데 네. 그래서 다들 엄청나게 그 비타 500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실제로 돈도 넣어보고 비타 500 박스에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패러디물도 많이 양산됐고. 네. 사실 또 그때 유한구 총리가 조사를 받을 때 또 기자들이 그 검찰 관계자들에게 만나가지고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뭐 밥은 뭘 드셨냐, 뭐 조사를 어떻게 받고 있냐, 혐의는 인정하고 있냐 물어보는데 그때 좀 재미가 있었던 게 혹시 음료수는 그 비타500을 드셨느냐,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다 그 아니었다는 거죠. 비타500이. 그래서 좀 허무하게 됐습니다. 허무하게 됐는데 네. 이제 검찰 얘기는 이제 그 목격자라는 분이 처음부터 비타 500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네.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참 의구심이 들고 네.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긴 한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저기를 보면서 언론 보도도 네. 굉장히 그 선별적으로 그 내용을 판단을 하고 네.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뭐 기자인 뭐 저로서도 참 헷갈리니까. 네. 독자들은 또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네. 취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홍기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 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